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별거 아니겠지.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불을 붙이고, 자, 라이터로 불 붙여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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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아, 아이고.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네. 아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빠. 왜? 여기 집 어디 갔어요? 폭발했어. 아빠 집이 넓어졌어요. 저희 부자 됐어요. 우리 집 어떡해 이거. 집 넓어졌당. 아직 대출금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거 망했네, 망했어. 아,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고. 아빠, 아빠. 왜 그래 또. 집은 넓어졌는데 잘 때는 없어졌어.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어디서 자? 우리 친형네 가자. 거기서 잘 수밖에 없겠구나. 가자 얘들아. 가자. 집이 하나도 없어. 완전 빈털터리네. 도깽이는요? 도깽이? 네. 불타버렸어. 왜 거짓말? 아이, 도깽이 여루야. 천국 갔어. 여루야. 아? 토끼 터졌어. 아유, 다 왔다 얘들아. 아빠가 대출을 해서 차하고 중고로 가구들 몇 개 샀어. 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월세로 살 거야. 내려봐, 내려봐. 우리 새로운 집이야. 우와. 아, 우와 짱이야, 대박이야. 아, 우와, 아빠 점심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우와. 아, 아, 네, 우리 집. 애들아,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와봐. 아, 그럼 이쪽인가 이쪽? 오른쪽지? 저기도 괜찮지. 저기도 내 마음에 들어. 아니야 애들아, 여기야. 어딘데요? 여기. 에? 여기야 애들아.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거짓말. 여기 거짓말 하지 마요 아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데. 잉여 맨션이라고. 싸게 왔어 얘들아. 여기서 다시. 아, 이름도 거지 같네 진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얘들아. 내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가게 해줄게. 여보 걱정하지 마. 금방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이래 돼서 어떻게 살아요. 나 그래도 들어가면 다를 거야. 따뜻하다고 했어 이 집은. 집을 침만 폭발 안 했으면. 애들아 일로 와서 이제 짐 나르자. 아무런데 인생. 애들아 그 2층이야 우리 집은. 와 아무래 아무래. 조심히 날라. 이따 여기다가 놔 애들아. 이따가 다 놔. 그래도 집주인이 허락해주셔서 그래도 복도에다 우리 바둑이를 키울 수 있었어. 보이지 바둑이 저기? 바둑아! 아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집주인이 허락해줘가지고. 일단 얘들아 바둑이... 빨리 짐 다 나르자. 아직 남았어. 우리 바둑이 흙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아유 좀 남아있네. 으차! 으차! 아유 떨궜네. 그쵸, 가자, 봄수 가자. 가자! 그래도 괜찮지? 나름 괜찮은 거 같지, 얘들아?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빠. 아. 여기 어떻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저 안쪽에서 따뜻할 거야, 얘들아. 좀 낡긴 했는데, 괜찮아. 일단 저 상자에 있는 가구들을 우리 설치해 놓자, 집 안에다가. 알았지? 네. 아유. 이제 이거만 옮기면 되겠다. 하차. 하요. 아 여보. 아. 잘 돼가? 아 힘들어. 빨리 셀 좀 도와. 여기는 신발장을 넣고. 냉장고. 옛날 거보단 좀 안 좋긴 해도 쓸만할 거야.
얘기다. 봉투 잘 났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 그래 좋잖아. 2층 한번 가보자. 이거 액자도 걸어놨네. 2층 올라가 볼까? 아유 좀 허름하긴 해도 우와. 아유 복도 너무 좁아. 아유 떨어지겠네. 아 덕탱이다. 아 아빠가 사놨어 이사 올 때. 덕탱아. 아 그래도 옛날 집보다는 좀 안 좋아도 살만할 것 같지? 그치. 어두워. 그리고 그 친정 그 어머님께서 컴퓨터 주셨다고. 와. 아. 아유 좋다. 저기 옆에 한번 가볼까? 여기요. 엄마 아빠 방이요. 엄마 아빠 방. 있을 거 다 있다고 이렇게 막 어항도 놨고. 어때? 이런 집에 어항 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아이 괜찮아. 곰팡이 쓰는 거 아니야? 아 화장실 없어? 화장실? 화장실은 여기 있지. 아야 괜찮아. 이 정도면 화장실에 뭐 물도 잘 나오네. 아우 꿈이 좀. 아유 망했어. 우리 집 완전 망했어. 우리 집 물 쌓겨. 야 돈 많이 나면 안 돼. 아빠 지금 좀 많이 가난뱅이 됐어. 아유 일단 요루야 요루 방 소개시켜 줄게. 요루야 나 대박이지. 아, 요루방은 나 따로 준비했어. 여기야, 요루방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여기는 창고. 옛날보단 좀 좁아지긴 해도 창고를 쓸 거야. 아니야, 사실 아빠 방이야. 아, 진짜? 돈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 감옥이었다니. 일단은 앉아봐. 이제 이삿짐 다 날랐겠다. 좀 쉬자. 앉아봐. 아이고 힘들어라. 일로 와. 아유 여보. 응. 그 옛날 집보다는 조금 허름하고 좀 안 좋아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아니야. 봄수야 새로운 집 좋지? 아니요. 아 솔직하구나. 요루는 네. 마음에 들어? 토끼가 새 거로 바뀌어서 좋아요. 아. 아유 근데 옆집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실 거야 그치? 아유 이런 데 살면 마음씨라도 좋아야지.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집이 또 생겼어. 그래도 월세 내면 살면 되니까 괜찮아. 살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도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또 네. 집을 또 날려먹어도 또 빚이 생겼거든 지금. 네. 하지만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한번 돈을 갚아볼게. 알았지? 알아요. 그리고 네. 아빠가 빚을 다 못 갚으면 니네가 커서 갚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맞아. 이래가 너무 암울해요. 어쨌든 이겸의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겸의 네. 가족 화이팅! 아유 여보 나 배고파. 밥 준비해줘. 아 그래요 이사 왔으니까 밥 먹어야지. 힘들었는데. 애들아 오늘 이사도 왔으니까 너 2층 가서 놀고 있어. 알았지? 네. 아유 나는 몸이 찝찝해가지고 오늘 이삿짐 날리느라 땀이 많이 흘렀네. 아유 나 샤워 나야겠다. 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우리 이 집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숨을 데를 찾아보자. 근데 과연 좁아서 숨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 숨바꼭질 하자고? 응. 그 오빠가 그 술래해. 알았지? 잡히면 죽어. 아 숨는다. 안녕. 하나 둘 셋 넷 둘 어떻게 숨지? 셋 여기 다섯 어디 숨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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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무슨 일이야 요리야. 아 오빠. 오빠 여기 땅이 꺼져요. 아.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 왜 그러고 있어. 오빠. 요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수박국들 나한테 이게 요루가 울어서 나왔는데 막 땅이 꺼졌어요. 수박이 엄마 방 들어갔다가 꿈에서. 아 이 집은 똥꾸녕 같아서 숨바꼭질하면 안 돼. 땅이 푹푹 꺼진단 말이야. 그런 집이 어딨어. 아이 새아빠를 구해서 이사를 가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유 샤워 한번 해볼까? 아이고 차가워 나야.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여긴 왜. 아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아 어떡해 시도 이거. 아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똥! 똥! 어! 아빠 화장실에 싸면 되잖아. 다른 화장실 갔어. 아빠 우리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아 맞다 이거 아빠. 화장실 하나밖에 없지. 아 이따 왔다 아빠 씻고 있잖아. 아 똥! 아! 아! 아 그럼 이거 봉투 빨리 왔어. 아, 그럼 빨리 싸. 아 샤워할게. 아 냄새나게. 아! 아빠 샤워하고 있잖아. 살살 싸. 아 아이 불편해 죽겠네. 아이 진짜. 아 시원해. 아유 배고프구만. 여보 밥 됐어? 아 됐어. 얘들아 내려와. 밥 먹어. 에헴. 밥. 아유. 밥. 왜 거기서 나와? 아유. 뭐야? 밥. 밥이다 밥. 지름길이 생겼어요. 여보 빨리 밥 줘. 이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고기 먹어요 고기. 아 맛있겠다. 쩝쩝쩝쩝쩝쩝쩝쩝. 아우삭당. 아 아우삭당. 아 여보 나 물 좀 물 좀. 물 좀. 물? 나 또. 아 여기 물 잘 안 나오는데 기다려봐. 아. 물. 아 뭐 침을 뱉어. 뭐야? 아 여보 여기 물. 아. 봐라. 이건 침이잖아. 물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집에? 아이고! 그래. 아이, 공사를 하든가 말아야겠네. 야, 하든지 말든지 해야겠네, 이거. 아유, 진짜. 엄마른데. 아, 내가 한번 가볼게. 진짜 안 나오나? 끽끽끽끽. 아, 안 나오네. 하. 아, 여보! 응! 불 끄자. 전기세 아껴야지. 아유. 아, 예, 그래요, 에. 그래요. 아. 얘들아 이제 TV도 끄자.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안돼 오늘은 빨리 자자 얘들아. 알았지? 여보 오늘 빨리 자자. 그래요. 얘들아 조심히 올라가고 이거 부셔질 수 있어 이거 계단이. 얘들아 조심히 가 조심히. 어여 무너지겠다. 어여 무너졌어. 어여 아이고 조심히 가야 되니까. 조심히 올라가 조심히. 얘들아 이거 빨리 자자. 오늘은 내내 하자. 불 꺼줄게 아빠가. 어 완전 어두워. 강이 좀 오세요. 아이 창문이 없어서 그래 얘들아. 우와. 얘들아 잘자. 네. 잘자. 잘자. 공주 뽀뽀. 아! 요르도. 아 도망치네. 얘들아 잘자. 네. 들어오세요. 응. 여보 우리 빨리 자자 우리도. 불 끄고. 아유 피곤해요. 아 오늘 이사 오느라 진짜 피곤했다. 집이 여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빨리 공사 좀 해야겠어. 아유. 자자 여보.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얘들아. 아야 무너졌네. 아유. 아유 얘들아 갈게 금방 갈게. 아유 또 무너졌네. 아유 얘들아 나 금방 갈게.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유 이거 세스크로 부르든지 해야겠네 이거. 아유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여기서. 집에 너무 불편하게 말아요. 아 여보 가자 빨리. 아 여보. 아 또 집이 또 무너지는데. 아유 진짜 이거.
빨리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아 진짜. 애들아 이제 벌레 안 나올 거야. 빨리 자. 알았지? 자 자. 아유 여보. 아 여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 문제가 집이. 어 난리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아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아! 아이고. 컷.